안녕하세요, 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진지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제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싱가포르 유학을 떠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말 꿀 정보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싱가포르 유학을 결정한 상태라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이제 막 새로운 환경에서 내 날개를 펼칠 수 있으니까 막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유학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도피 유학이 아닌 좀 현실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유학 준비를 하는 게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저도 좀 옛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싱가포르 도착했을 때 잠시 저의 본분을 잊고 설레임만 너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현지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싱가포르 유학, 사립대학, 뭐 대학을 입학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유학을 떠나기 전에 보통은 영어 준비를 먼저 하잖아요. 뭐 토플이나 뭐 IELTS 시험 준비를 하는데 자, 이 시험 준비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큰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당신의 힘든 유학 생활이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무사히 졸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하려면 국내에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어 준비를 미친 듯이 해라. 바로 이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한국말을 쓰지 않게 이제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유학을 가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 실력이 이제 좀 기초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적응도 힘들 뿐더러 대학 수업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어 준비 잘 해야 돼요. 자, 근데 대학 수업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하죠? 토플하고 IELTS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준비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싱가포르 어학당부터 뭐 차근차근 시작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이 방법적인 거는 학생의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뭐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될지 뭐 이제 좀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제 당장 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회화 실력을 빨리 쌓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쉽게 하기는 해요. 근데 회화가 당장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 생활에 필요한 거는 라이팅 실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학 수업의 구성 자체가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쓰고 그리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에세이를 쓰고 뭐 이런 것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기초적인 에세이 실력, 라이팅 실력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어가 되지 않으면 싱가포르에서 대학 졸업하기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정말 영어 준비를 미친 듯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로 전공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전공 단어가 대학 수업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싱가포르의 사립대학의 과목 구성이 교양 과목이 없습니다. 교양 과목이 없다라는 거는 전공 과목, 즉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경영학이 됐든 컴퓨터 공학이 됐든 내가 듣는 전공 과목 필수만 듣고 졸업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게 그렇다면 내가 이 전공에서 한 과목이라도 이수를 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그냥 뭐 GPA가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돼도 졸업은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립대학이 들어가기 쉬운데 뭐 학점까지 어렵다 이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잘 이해하려면 필요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공 필수로 수업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전공에 대한 이해를 해야겠죠. 왜냐면 영어로 수업을 받는데 우리가 그것 알아듣기도 막 되게 버거운데 뭐 이론이 막 나와요. 그걸 다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학교 과목을 보면 뭐 예를 들면 경영학이다 그럼 뭐 회계 원리 마케팅 언어 뭐 이런 과목들이 쭉 나올 건데 그런 과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조금 파악을 해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전공에 나오는 단어를 내가 많이 알아야 어휘 실력을 충분히 알아야
과제를 할 때나 아니면 뭐 토론을 할 때나 혹은 에세이를 쓸 때 조금 더 쉽게 풀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로 이제 수업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공에 대한 이론과 전공 단어를 토플이나 IELTS 준비하면서 같이 조금 준비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또 준비하고 알고 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학교의 커리큘럼과 수업 방식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었죠? 대부분 주입식으로 했었죠. 주입식이라는 게 뭐 선생님이 알려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시험 보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사립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통 수업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약간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을 원해요. 이게 뭐냐면 너가 스스로 셀프 스터디, 즉 너가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과제를 통해서 발표를 해서 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매우 짧고 좀 타이트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업 방식이나 학교 커리큘럼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4년에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한 학기가 보통 두 학기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싱가포르 졸업 기간이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2년이에요. 짧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 수업 방식이다 라고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학기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개월이라고 했을 때 전공 과목을 뭐 한 두세 과목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뭐 방학도 짧고. 네, 결론은 우리가 배우는 거에 비해서 해야 할 어사이먼트나 뭐 과제나 혹은 뭐 시험 이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촉박해요, 시간이. 네. 그래서 이런 학기 구성이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가셔야지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어요. 사립대학의 졸업은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난이도 뭐 이거보다도 시간 관리가 안 되고 내가 좀 시간 관리를 못하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핵심적인 거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자, 이거는 내가 들어가는 대학의 시험 유형과 과제 유형을 파악해라 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가 싱가포르 사립대학에 이제 입학한다면 몇 개의 몇 단어의 과제를 할 것 같아요? 그 양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번 단순 계산을 해봐 드릴게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일반적으로 이수해야 될 전공 과목이 보통 24과목 정도 됩니다. 24과목. 아, 양이 정말 많죠. 자, 이게 기본으로 수강을 하니까, 자, 평균적으로 20개, 그러니까 즉 20개 이상의 과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한 개의 과제를 받을 때 2000자에서 3000자 정도의 단어를 받습니다. 그럼 숫자적으로 계산해보면 단어수로 따져보면 2만자가 넘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2만자의 에세이를 계속 써야 된다. 와, 이건 뭐 정말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제가 뭐 저도 졸업을 했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과제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이거 뭐 대학 한국에서 하는 뭐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걸 되게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한국에서 국내에서 하는 방식과 싱가포르에서 내는 방식이 두 가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제 유형과 시험 유형을 파악해라, 이 점을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오늘의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영어 준비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영어 준비는 IELTS와 TOEFL을 준비하면서 회화 실력보다는 라이팅과 에세이 위주로 초점을 맞추고, 둘째, 전공에 대한 이해와 전공 단어 암기는 필수이다. 셋째, 학교 커리큘럼과 수업 방식을 꼭 알아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 유형과 시험 유형을 꼭 파악하고 떠나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졸업생들과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함께 연구해서 만든 학습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 가이드가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학교별, 전공별 다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학습 가이드를 만든 이유는 사실 이제 우리의 학생들이 이제 싱가포르를 떠나서 그리고 대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좀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저처럼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고 좀 무사히 졸업을 하고 성공적인 유학이 됐으면 하는 네, 정말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떠나는 모든 학생들 오늘 제가 얘기한 부분이 이렇게 막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아직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자신의 유학이 도피 유학이 아니고 정말 나의 꿈 그리고 나의 날개를 펼치기 위한 이런 유학을 원한다면 자 지금부터라도 제가 얘기했던 방식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당연히 모르겠죠. 네, 그럴 때는 몽선생을 꼭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제 영상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제가 싱가포르 유학과 취업의 관계 취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자, 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해주시고요. 네,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